아이고. 이건 뭐야? 서기영 0828님이 선미언니 제발 새소리 개인기 해주세요. 그거 들으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해드릴까요? 예, 서기영 0828님을 위해서 하시네요. 네. 오, 괜찮죠? 맑다, 괜찮다. 네. 이게 무슨 새인데요? 이거 뻐꾸기요. 뻐꾸기 시계. 그러니까 그 네. 시계 소리네요. 네. 그 뻐꾸기 진짜 소리보다. 네. 자, 지금 1시 33분 되고 있습니다. 좀 진짜 비슷하죠? 진짜. 진짜 비슷하죠? 예. 그 느낌 알겠어요. 네. 제가 새소리를 좀 되게 좋아해서. 아, 이걸 어디서 하셨나 보죠? 예. 언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네. 이런 거 흉내내는 그런 그 재능이 있네. 뭐 다른 것도 없을까요? 저 솔부엉이 소리 낼 줄 알아요. 주세네. 솔부엉이? 예. 예은 씨 들어봤나 봐요. 아니요, 저 못 들어봤어요. 솔부엉이. 자, 들으시면은 다 아시는 그런 새예요. 자, 볼게요. 솔부엉이. 푸푸. 푸푸푸푸 뭐죠? 공원에 가면 항상 나는 새소리예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새 소리예요. 우리나라 공원에서? 네. 길 지나가면은 푸푸푸푸푸푸푸 이런 소리가 새소리가 있어요. 네. 와. 자, 우리 혜림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처음 네. 들어본 새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들어본 새소리 우리는 공원을 안 간다? 공원을 안 가나 봐요. 자, 1633님이 1633님이 군생활 할 때 암구가 원더걸스 텔미였어요. 음악 방송 때 원더걸스 나오면 다 같이 TV 앞에서 구경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내일 모레 결혼인데 선미님 짠 해주셨습니다. 와, 결혼하신대요. 축하드려요. 네. 5548님 아, 저 여중 다녔는데 텔미 안무가 체육시간 수행평가였어요. 그리고 텔미 춤으로 학교에서 대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래 나오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그래. 이런 거 막 50대도 이 노래 나오면 이분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맞아요. 그래, 체육시간 수행평가였으니까 뭐 완벽하게 안무를 외우셨겠네요. 1837님이 25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제가 살면서 연예인 팬클럽 가입한 건 원더걸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이고야. 와, 감사합니다.